안녕하세요. 수도한 체드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에 가고 있습니다. 아침 7시 10분인데요. 가서 멋있는 수트를 입고 맛있는 거를 먹는 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영상 찍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 영상을 찍으면 더 좋지 않을까.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 공항.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낌이 확 덥네요. 지금 한 32도, 33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빈 만나러 출발. 샵에 도착했습니다. 알빈을 만나서 공항에서 바로 샵으로 왔어요. 빨리 옷을 또 갈아입고 고객분의 옷을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왔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빈은 제 커피 타고 있어요. 제가 커피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직 알빈한테 뭐 먹자고 얘기는 안 했는데 또 싱가포르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칠리크랩? 그 음식을 먹자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남자 둘이 칠리크랩 좀 그런가? 손님 몇 분 가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 얘가 참 속을 썩이네요. 왜 돌아가는 걸까요? 너 왜 돌아가니? 아침이 밝았습니다. 청록색 수트를 입고 칠리크랩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더워서 양복 입은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심지어 색깔도 청록색인데 더블 수트. 짜잔. 청록색 어떠십니까? 짜잔, 짜잔. 자. 오, 세 명 있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수트를 입고 칠리크랩을 먹자라는 컨텐츠를 찍기 위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녁 7시 30분경. 근데 걸어갈지 몰랐어요. 엄청 덥네요. 싱가포르 사계절 여름인 거 아시죠? 셔츠 다 젖었어요. 지금 알빈 웃고 있어. 아, How long does it take? 순순? 전보 씨푸. 오, 시원해. 아, 요즘에 다 QR 세상이네. 우리나라도 그런가? QR로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자, 여기 디저트도 위에서부터. 자, 생선. 이거는 드링크 메뉴. 이게 메인 메뉴인가? 칠리크랩. 이거. 이거는 시켜야겠네. 그리고 뭐야? 이거는 블랙 페퍼 크랩. 아, 사이드 디쉬. 아, 숲도 있고요. 오, 샥스 핀. 그나저나. 와우! 싱가포르에서 숲 입고 다니면 이렇게 됩니다. 운전을 하시거나 택시를 타십시오. 파이도 젖었어요. 손을 먼저 닦고. Cheers! Yeah. 오, 생각보다 퍼프한데? 맥주가 절로 들어가는 맛이다. 얌!
네. 아, 지금 먹는 거는 관자랑 얌. 지금 여기는 관자가 있고 여기는 얌. 얌이 이게 얌이네. 겉에 테두리를 얌을 프라이드했고 안에 관자를 넣은. 맛있다. 맥주 맛있다. You want more beer for you? Yes, please. Okay. This is tofu. 와,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인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두부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 스캘롭. 관자입니다, 관자. 이거를 This is better than this. 어,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아, 생선도 들어있어. 젤리 크랩? 오, 예. 오, 땡큐. 샹차이 주고 하셨어. 제가 고수를 진짜 좋아해서. 이게 빵이 있는데, 이 빵이 여기다 이렇게 찌어 먹는 거예요. 빵 말고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누들러도. 어, 누들 시켜서 지금 누들 맛보려고요. 오케이, 누들. 오징어인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테리 테일러샵 양복점 있는데 다른 모든 브랜드들이 여기 와서 이벤트를 하면은 그래도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칠리 크랩을 항상 대접한대요. 근데 이태리 사람은 전혀 먹지 않고 피자랑 파스타만 사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태리에는 그 꽃게 요리가 없대요. 이게 먹는 거야? 하는 느낌이잖아요. 요리가 없으면 이게 먹어도 되는 거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 이거 맛있어, 이거. 약간 매운 떡볶이 맛 나는데 뭐라 해야 되지? 떡볶이에다가 면을 넣어서 볶으면 이런 아! 고수와 관자의 조합입니다. 어, 다 깨져 나오네. 집게발을 먹고 있는데 이게 왜 대중화된지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떡볶이 맛이랑 비슷해. 대왕 다리를, 다리가 아니죠. 몸통과 다리가 연결된 이 부위를 마지막 한 입으로 끝내려고 해서. 너무 큰데? 목에 개껍질이 걸렸습니다. 식사를 하고 집에 가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와, 이게 싱가포르군요. 우리나라 한강 스몰판인데 뭔가 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아, 그럼 다음에 뵐게요.